무시합니까? 숨 좀 고르고 다시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 거래와 관련한 진상조사단을 발족합니다. 단장은 4선의 김기현 의원으로 그 구성은 김도읍, 장재원, 유상범, 김웅, 전주혜 의원으로 총 6분이서 활동하시게 될 예정이고 아시다시피 이 구성원 모두가 현재 국민의힘 법사위원으로서 혹은 전직 율사 출신으로서 누구보다 문제를 날카롭게 파고들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반에는 진상조사 차원의 대법원 항의 방문에 나서게 됩니다. 6분이 모두 참여하실 예정이고 오전에 8시 20분부터 9시 50분 이 출근 시간에는 단장인 김기현 의원이 제일 먼저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섭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건너뛰고 월요일 출근길부터 다시 1인 시위에 돌입하는데 월요일 1인 시위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주호영 대표께서 나설 예정입니다. 이상 6분의 진상조사 단원들이 관계자와 또 여러 경로를 통해 접촉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 거래에 대해 그 부당성을 낱낱이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